여객선 세월호 의 구조 작업이 크게 속도를 내고 세월호 참사 첫날부터 현장에 있었던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발생 후 이틀 동안은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이 사실상 없었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자, 이런 있습니다. 사이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귀중한 골든타임 18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구조를 안 하는 거예요. 구조가 된다고 구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하고 잡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고심스레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는 국가안전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하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 입법하고 여야와 민간에 참여하는 제출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가족의 목소리부터 출발하는 진상규명, 이것이 정부가 가져야 할 진상조사의 대원칙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목소리를 견청하여 가족들의 의견에 기반한 대책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앞서 자본의 이윤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규제 완화로 이어졌으며 세월호에 침몰을 낳았던 것입니다. 다만.